네, 안녕하세요. 덮밥유랑면입니다. 어제하고 오늘 비가 많이 와서 마치 걱정돼서 와봤는데, 비 오는 날 이거 위에를 치고 갔죠. 오늘 설치를 했습니다. 그늘도 좀 생기고 비도 좀 어느 정도 직선으로 맞는 거를 피하라고 부직포를 씌워줬었어요. 아니, 이미 설치를 할 당시에 비가 많이 튀어서 밑에 잎들이 많이 상했네요. 근데 요놈은 청상추가, 역시 여름 청상추가 좀 세네요. 잘 컸고 이제 모종이 될 만큼 컸네요. 이제 옮겨 심어도 될 만한데 아직 작업하려니까 시간이 없고, 좀 이제 유럽 상추도 생각보다 잘 올라왔네요. 꽃상추가 많이 녹았네요. 여기 물 떨어진 자국들, 옆에 있는 것들이 거의 다 죽었고요. 이걸 살려서 모종을 써야 돼. 여름 상추 모종을 써야 되는데, 모종은 충분히 나올 것 같지만 좀 안타깝네요. 좀더 일찍, 요놈을 좀더 일찍 씌워줬으면 이렇게 바로 흙이 비를 맞아서 튀어서 이렇게 돼서 얘네들, 뭐 적축면 돼 있는 얘네 꽃상추인데 얘네들이 좀 많이 야들야들하고 약하죠. 그래서 좀 피해가 좀 심했네요. 그리고 맨드라미도 비 오는 날 옮겨 심었는데 하나만 넘어져 있고 다 다시 일어섰네요. 네, 이쪽에 이제 모종을 사서 심은 곳, 여기는 비를 맞으면서 활착을 마쳤나 봅니다. 이제 조금 더 크면 바로 먹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오크라하고 금화이죠. 얘네들도 활착을 마쳤네요. 옮겨 심기 한 건데 적응을 하고 이제 잎들이 다시 싱싱하게 나고 있습니다. 토마토는 올 때마다 따먹는데 심하게 익었네요. 익었는 걸또 따내야 또 되니까 일단 깻잎도 그렇고 수확을 좀 하러 왔습니다. 네, 토마토랑 깻잎 뭐 이렇게 간단히 수확을 하고, 이제 요 상추는 다음 주 정도 되면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모종 작업을 해야 되고, 옮겨 심기 했고 여기가 켄터키 블루그라스가 왕성하게 세력을 뻗치고 있는 상태에서 옮겨 심기 해서 적응을 잘 못하나 싶었는데 다행히 잘 적응했습니다. 비도 오고 해서. 요놈이 금화규고요. 요놈이 오크라입니다. 잎이 오크라가 약간 더 동글동글하죠. 금화규도 잎 모양은 약간 뾰족한 느낌이 있죠. 네, 차이가 납니다. 이제 서서히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크라는 보면 여기 위에 이렇게 벌써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겨까지에서 나오려고 그러고 요런 차이를 보입니다. 이틀 연차 비가 와서 걱정이 돼서 왔더만, 역시나 수확을 할 만큼 컸는 건 요놈 하나. 나머지는 얘는 밑에가 터져서 완전 여기 이제 잔치를 하고 있네요, 벌레들이. 그리고 저 밑에 있는 놈도 터졌고, 참 비가림 없이 좀 애매한 상황이네요. 배수가 잘안 되다 보니까 물을 막 엄청 먹고 배가 터지네요. 자꾸 배가 터지기 전에, 비 오기 전에 좀 익은 거는 따가려고 했었는데 뭐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못 따갔더만, 네, 요놈 하나는 밑에도 다 말랐고 쏙 들어갔고, 위쪽 요놈도 다 말랐고 해서 요놈은 내일 비 맞으면 터질 것 같으니까 가져가야겠습니다. 네, 그나마 좀큰 것들 두개 수확을 했고요. 이게 놔두면 내일 또뭐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또 열과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일단 땄습니다. 여기 달려있는 것들도 좀 중간 쥐 사이즈로 크긴 한 것들 또뭐 어떻게 되겠죠? 그리고 이 조그만한 것도 달려있고 쟤네들도 아직 괜찮고, 근데 여기 보면 열과로 터진 거, 얘는 좀 터진 지가 좀 됐나 봐요. 안쪽으로 이제 부패가 많이 시작됐고, 얘는 뭐 상태는 괜찮네요. 뭐 벌레 먹은 것도 없고, 이게 당도가 엄청 이쪽 부분이 세 보입니다. 잠깐 먹어봤는데 엄청 다네요. 원래 열가루 터지면 물을 많이 먹어서 터져서 싱거워요, 정상인데 많이 다네요. 그리고 제 밭에, 지난번 이렇게 먹고 남았는 건데 껍질을 이렇게 분해를 하죠, 얘네들이. 참 이렇게 엎어 놓은 것도 아닌데 상당히 분해가 많이 됐죠. 이런 걸 이렇게 땅에 엎어 놓으면
금방 분해가 돼요. 제가 저쪽에 갖다 놓는 이 수박 무덤 있죠? 여기. 수박 무덤이 얘가 지난주에 갖다 요렇게 엎어 놓은 건데요. 벌써 이렇게 부패가 진행됩니다. 안에 벌레들도 미생물도 있고 벌레들도 있고. 요렇게 되면 땅이 건강한 땅일 때 부패가 빨리 진행돼요. 저는 처음부터 여기를 할때 유기물 멀칭을 계속 해주면서 이 땅들을 여기는 일부러 이 옆에 풀 이렇게 뜯어서 올려주면서 일부러 멀칭을 안 했었거든요. 그 비닐 멀칭을. 그래서 이쪽은 제가 나름 유기물 밭이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역시나 여기가 이런 벌레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남들은 싫어하겠죠. 근데 이 얘네들이 하는 일들이 다 있어요. 처음에 갖다 놓은 수박 보실까요? 요게 처음에 갖다 놓은 낙과했을 때 갖다 놓은 그 수박이에요. 싹다 없죠? 이렇게 땅이 분해 능력이 있는 땅에다가 수박 껍질을 갖다 버리면 이렇게 깨끗하게 분해가 됩니다. 근데 이게 농약 치고 막 이렇게 돼 있는 땅이 활성화되지 않았거나 죽어가고 있는 땅에다가 얘를 갖다 놓으면 정말 썩는 냄새가 나고 정말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쪽에라도 꼭 멀칭을 안한 유기물 쪽을 만들고 제 밭에 나온 것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줍니다. 얘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늘 보고 놔두면 안 돼요. 그럼 밑에서부터 썩는데 오래 걸리죠.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놔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쪽 테두리를 제 수박의 무덤으로 쓰고 있습니다. 가자! 무덤으로. 먹는 것보다 무덤에 갖다 놓는 게더 많네요. 그래도 뭐 저는 이제 올해 처음 해보는 거고 이제 요걸 가지고 제가 내년엔 좀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충분한 것 같아요. 내년에도 꼭 애플 수박은 해볼 거고요. 좀더 나은, 좀더 좋은 걸로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만족스러운 밭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4개가 달려 있었거든요. 여기가 4개 달려 있으면서 무게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로대를 넣고 그 가로대에다가 묶어야겠다라는 보완점이 생긴 거고요. 내년에는 그걸 적용시킬 거고, 올해는 좀더 이제 보완해야 될 것들, 이런 거다 체크하면서 재밌게 키우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참 재밌네요. 이제 조그만 텃밭을 둘러보고, 애플 수박밭을 둘러봤는데, 흑토마토가 시드름 병이 왔나 봅니다. 가셨네. 이렇게 되면 회복을 못 시켜요. 다 익어 가는 놈은 내가 먹겠다. 오이도 열려 있는 걸몇개 따가야겠네요. 요즘 오이 도시락을 싸가요. 오이 뭐 화채를 다 넣어서 가면 안 되고 얼음 따로 그 오이 채썬 거 따로 뭐 미역 따로 요렇게 가져가서 밥 먹을 때한 그릇에 넣고 탁 부으면 시원한 화채가 되죠. 오이 화채가 요즘 그렇게 해서 밥 먹고 있어요. 밥 먹으러 가기도 멀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도 요렇게 익은 거는 이 노란색 대추방울 토마토입니다. 제가 빨간 거 노란 걸 심어 놔서 방울 토마토도 익은 게 제법 많네요. 오이는 익은 것만 몇개 따고 와우 여기 좀 많이 쓰러졌네. 흐흐 지지대를 안 해주다 보니까 얘들이 좀 쓰러졌네요. 이거 어떻게 쓰러졌는데 하필 옆에가 히카마 밭이라서 히카마가 감습니다 지금. 골치 아픈데 여기는 솥가죽을 좀 해서 그나마 좀덜 쓰러졌고 뭐 히카마 반대쪽으로 쓰러졌네요. 세워서 하나씩 다 하기에는 참 지지대가 너무 많이 드는데 고추처럼
줄을 튕겨야겠습니다. 새우는 줄. 이게 뭐 그 토양살충제를 치고 안 치고 했는 두 포장인데, 여기가 이쪽 오른쪽하고 왼쪽이 이렇게 두 군데인데, 지금 뭐 성장세로 봐서는 아무 큰 지장 없이 둘 다 똑같이 자라고 있는 거라고 봐도 돼요. 저는 이렇게 갑자기 많이 심은 게, 여기서 이제 꼬투리를 좀 수확을 해서 술을 담고, 그리고 꽃이 피면 좀 말리고 씨앗을 좀, 기존에 있던 씨앗을 다 썼거든요. 그래서 자가 채종을 위해서 방치를 좀 할까 했었는데, 이렇게 넘어진 거는 주말에 와서 세워야겠습니다. 지금 아직 일하는 중에 와서 세우기가 시간이 안 나요. 그래서 넘어진 대로 아쉬운 대로 좀 기다렸다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얘는 심각하네. 얘는 안 솎아낸 자리 오크라, 그리고 여기는 솎아낸 자리 오크라. 참 오크라가 하나가 꽃이 폈네요. 네. 저것도 얘네들도 다 이렇게 있네요. 참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야들이 보면 금화귀가 꽃 필 때 보면 비슷하게 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개를 같이 심은한 것도, 잎을 보니까 뭐 잎이 약간 둥그스름 넓적하다, 나는 뾰족하고 길다. 자, 똑같이 있는데 이거 보세요. 뾰족하고 긴 놈도 있죠. 예, 여기도 보면 뾰족하고 긴 놈도 있죠. 근데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참 뾰족하다 둥글다 이걸로만 구분하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해요. 꽃도 비슷하고 씨앗도 비슷하고 잎도 비슷하고. 근데 이렇게 같이 심어놓고 비교를 하니까 색깔에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얘는 밝은 연두색이 나는데 얘는 짙은 어두운 녹색이 나네요. 뭐 그런 차이 정도. 뭐 키워본 사람들은 알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보고 좀 구분하기가 조금 힘이 들 수도 있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땅콩, 제 땅콩밭인데요. 예, 이제 러너가 내려왔죠. 여기 쑥쑥 들어가죠. 얘네들이 러너예요. 꽃이 피고 나면 여기서 이제 줄기를 내려서 땅속에 줄기가 박혀요. 그리고 거기서 땅콩이 열려요. 예전에 이제 이 비닐 멀칭을 해놓고 땅콩을 심어서 비닐 멀칭을 안 걷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위쪽 줄기에서 이렇게 러너가 나오는데, 밑으로 내려갔는데 비닐이에요. 뜨거워요. 타죽어요. 그래서 러너가 계속 비닐 위에서 내려오다 죽고 내려오다 죽고 내려오다 죽고 이러다 보니까 이 러너 끝에서 땅콩이 매달리는 거라서, 얘들이 땅으로 못 들어가면 땅콩 못 먹는 거예요. 근데 비닐 멀칭을 해놓고 안 걷어주면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꽃 피고 했을 때 비닐 다 걷어내고 주변에 없는 흙 긁어서 약간 북 돋아 줬는데, 요 보세요. 요 왔다 갔다 하죠. 예. 얘네들이 러너예요. 땅속에 들어가죠. 쑥 많이 들어갔네. 예. 얘네들한테서 땅콩이 달리는 거라서 조그만하게 해서 실험삼아 했지만 나름 기대를 조금 하고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는 감국을 뽑아내고 쪽파를 심었어요.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올라올 때가 됐네요. 저 빠른 놈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네요. 자, 가지는 올 때마다 수확을 해서 가져가서 말립니다. 이렇게 말려서 쓰고. 이렇게 오늘은 퇴근하면서 잠깐 들러봤습니다. 밭의 모양이 이렇네요. 이상 텃밭 유랑민이었습니다.